가수 영탁과 그의 훌륭한 어머니의 특별한 무대는 부르의 명곡새에 특집 촬영 완성했습니다. 이 특별 에피소드는 가족의 감정을 주제로 새해를 맞아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차에서는 각 예술가가 가족 구성원을 프로그램에 초대하여 특별한 대화와 공연을 선보이는 콘셉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영탁은 어머니를 무대 파트너로 선택했는데 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두 어머니는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설날 분위기에서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탁의 어머니는 전문 가수는 아니지만 그녀가 가져온 재능과 감정은 관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듀엣은 감정적이고 깊은 음악 노트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관객뿐만 아니라 MC 신동엽도 따뜻하고 진실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마더 손동과 아들의 감동적인 무대는 관람객들이 눈물을 억누를 수 없게 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관객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단도 두 어머니와 아들의 진심과 사랑에 감동하여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영탁은 무대에서 어머니를 감싸 안았는데 이로써 어머니와 아들의 의미 있는 모성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대의 성공과 인상 깊은 내용으로 인해 제작팀은 진해성과 그의 어머니의 에피소드를 최대한 빨리 방영할 수 있도록 제작 후속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프로그램의 차기 에피소드에서 다른 예술가들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탁과 그의 어머니의 공연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감정과 효과는 팬과 관객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비디오와 사진은 신속하게 핫한 주제가 되어 널리 공유되었으며 다수의 팬과 TV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